don't think shit. 어 진짜로. 아 그때 태규 형 선수였어. 그때 태규 형 마케팅, 선수였고. 마케팅, 근데 왜 자꾸 코를 이래? 아니 나 지금 감기 걸렸나? 충농증이지. 아니 그 아니 나 지금 오늘만 그런 거야. 나 지금 감기 걸렸나? 아 난 요새 계속 이래. 왜? 몰라. 아니 그리고 너 그거 얘기 좀 해보자. 너 암에 대해서. 왜? 암에 대해서.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웃고 이렇게 떠들고 이러지만 예. 너 그 자세히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 아니 그러니까 그 요로결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존나 아픈 거 있어. 여기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게 생긴 거야. 그 돌멩이가 생긴 거야. 탄산으로 된 결석. 결석. 결석이라 생긴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진찰을 받으니까 뭐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그 깨는 방법이 있대. 레이저로. 그러니까 레이저가 이렇게 톡톡 쏘는 거야. 존나 아파. 그래서 그거를 한 7번 깼어. 근데 나 안 깨져. 그 이제 깨져야지 내려오거든. 크면은 여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돌이 이렇게 걸린 거야. 이렇게 이제 깨야지 내려오니까 부서져가지고. 그래서 한 7번 깼거든. 7번 깼는데 안 깨져.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 집에 오고 무슨 뭐였더라? 그 사건. 뭐? 그때 김유형이랑 그러고 후폭풍 존나 맞았을 때였나? 아니 존나 힘들어. 기뉴다. 맞지. 존나 힘들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소주 3병 마셨어. 너 술 아예 안 먹는데? 아니 그때는 이제 술 많이 마셨지. 근데 이제 소주 3병을 그때 오리지널로 아 갈치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리지널로 3병 깠어. 근데 이제 존나 아픈 거야 집 가니까. 뒤지겠는 거야. 이랬어. 막 존나 아파가지고 집에서 막 토하고. 와이프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존나 놀래잖아. 침대에다 토 다 해놓고 이 새끼 술 취했나 이랬는데 내가 존나 아파하니까 막 배 잡고 막 존나 우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119 불렀어. 119 불려서 이제 실려갔어. 실려가가지고 이제 그때 새별이가 만삭이었거든. 하임이 배속에 있을 때 만삭이니까 휠체어 끌고 이제 존나 돌아다닌 거야. 검사 받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근데 의사가 뭐 깨보지. 너무 아파. 이게 여러분들 걸린 사람은 알 거예요. 존나 아파요 진짜. 상상 초월로 아픈데. 그래가지고 의사가 안 되겠다고 수술하자고. 수술했어. 수술하고 이제 나오니까 일어나니까 의사가 혹을 하나가 있어가지고 방광 쪽에 혹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떼떼 떼는 김에 떼는 김에 떼떼. 그러니까 그 돌을 빼려고 했는데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같이 있어서 깼구나. 파밍하다 옆에 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파밍하다 구상 줘야 되는데 옆에 에너지 드링크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있구나. 같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아 그러냐고 하니까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온대. 근데 이제 20대에 방광암 걸 그게 원래 6, 70대에 걸리는 거래. 그리고 증상도 없어 웬만해서. 그리고 이제 내가 피에서 오줌이 나왔거든. 근데 그게 요로결석 증상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방광암도 요로결석처럼 오줌에서 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로결석 잡았잖아. 원인을 잡았으니까 이건 생각지도 못한 거야. 아니 그럼 너 저기 그 할 수 있어? 아, 그런 거 일단 떼고.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진짜로? 의사가 그래서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 그러면 너 둘째 낳을 수 있어? 어. 아, 진짜? 근데 10% 정상적인 생활 할 수 있냐고. 10% 미만이래. 10% 미만. 10% 미만이래 가지고 그럼 기대 안 하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이제 그 때마침 또 영장이 날라온 거야. 그래서 씨발 미뤄야겠다. 어차피 애기 나오면 미룰 수 있거든. 그럼 일단 미뤘어. 근데 미루고 일주일 뒤에 경과 들어러 갔어. 그랬더니 이제 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병원 그 의사 선생님 방 들어가서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네. 처음 딱 암이라고 얘기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 쓰리발? 아니야 뭐죠? 아니 좀 그런데. 아니 점만 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조심은 하면 되는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여기로 그 내시경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또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고 있어. 존나 아프고. 야 그럼 넌 기누다가 살린 거다. 아 어차피 수술은 했어야지. 아니 기누다가 살린 거지 진짜로. 그럼 이제 화해 좀 해보세요 이제. 아니 화해는 했는데 살려줘서 이제 화해해. 아 넌 기누다가 살린 거네 진짜로. 아니 그래서 아무튼 화해는 했는데 만날 일이 없었잖아.
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서먹서먹해진 거지 뭐. 진유나한테 지금 영어 편지 한번 해. 어? 아, 아니 근데 나는 아 이번에 결혼식장에서 봤잖아. 그냥 인사했어.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사는 하는데 존나 그거 있잖아 아직도 남아 있는. 아니야 나 없어. 나는 없어. 아 그래? 어. 아 그 내가 잘못했으면 뭐 인정해야지.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아 개소리.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은빛이 순간 흔들렸어. 아니 은빛이 흔들려 왜? 아니 왜냐면 오늘 넘온 김에 뉴다 형이랑 불러가지고 같이 할라 했거든. 아 어차피 내일 봐. 또. 어 근데 뉴다 형이 저 서울에 있어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연락할까 했어. 아 진짜. 어 아니 뭐. 아 근데 또 이제 또 잘 되고 있으니까 되게 잘 되잖아. 그래서. 아 씨, 너 잘 그래 좋다. 아니 잘 되는데 또 얘기하면 어 씨, 이거 또 잘 되니까 또 똥꼬 빠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아니 근데 기우다랑 이제는 말할 수 있잖아. 뭐. 기우다랑 여러분들 철구 형 집에서 방송했을 때 싸운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거? 나 몰라 근데 내가. 그거. 아, 네 모르지. 너는 몰라, 모르지. 뭐. 시청자분들 혹시 아세요 그거? 어. 아 근데 그거 진짜 레알이야 이거. 왜 싸우는 아니, 거야? 이유가 뭐야? 싸운 이유가? 아, 또 얘기하면 또! 아, 또 얘기하지 마. 신내전대. 어, 그냥 진짜 개 신내전대 진짜로. 아, 근데 왜 싸운지 나 예, 홍구가 아, 왜 싸운지 말해봐. 왜 싸웠더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빼놓고 뭐 갈치 이런 거 다 빼놓고 얘기하면 그냥 그 형은 장난으로 뭐 컴퓨터 세팅해주지 말라 그런 건데 나는 연락이 안 되니까 그거였다. 아 근데 그때 또 이제 하필이면 내 방 블랙 때렸을 나 블랙 때렸을 때니까 그래서 뭐 그런 우애가 쌓여가지고 뭐 싸운 거. 아 처음에 좀 장난식으로 하다가 그게 진지해졌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홍구가 트러블 좀 많았어. 솔직히 인정? 아, 지금은 진짜 근데 그런 거 없는데 지금 그런 건데 그런 게 억울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 아니, 왜 너는 인성 논란이 항상 아 요새 조용하잖아 그래도. 아니 인성 논란이 왜 이렇게 끊이지가 않아? 요새 조용. 요새 아니 얘 걔 레전드 있었는데 뭐였더라? 아니 근데 좀 억울한 것도 많았어. 뭐 억울한 것도 좀 많았어. 얘는 나랑도 싸웠었어 처음에. 나랑 그거는 와. 나랑도 트러블 잠깐 있었어. 어 진짜? 실선비 너가 있었다고? 아니, 어 말해줘 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좀 큰 게 몇 개 있으니까 짜잘짜잘한 것도 다 묶는 거야. 아니 이거 뭔데 아직도 말해. 얘도 아예 없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짜잘한 거고 이건 홍구 난 별로 그 문제 아니 뭐냐면 나 초기에 기억나? 내 방에 와서 막 스폰도 하고 그러는데 너 기억 나랑 그때 트러블 있었던 거 기억나? 나 근데 기억 안 나. 아 왜 그래? 되게 짜증 거라 그래. 왜냐면 내 방에 왔다가 스폰 하자고 스폰에 내가 해서 방에 이제 막판 만들어서 방에 있는데 내가 그래 그거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 이제 너랑 존대할 때야. 존댓말 할 때. 아 저기 나 장난식으로 그냥 아 홍구 씨 그럼 이제 경기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방에서 나가라고 방에 안 나가고 있더라고. 장난식으로 방에 좀 나가세요라는 식으로 좀 약간 내가 좀 막대한다고 생각했나 봐. 했더니 얘가 갑자기? 아니 근데 제가 성균이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뭐라하세요? 막 이러면서 정색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방송 중에? 방송으로 내가 숨을 다 해갖고 나도 얘한테 좀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새끼 그 여자한테 마법 걸린다. 그날인가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아 뭐 게임 하지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얘가 아 게임 안 한다고. 그래서 나가라고 나 그래서 그렇게 돼갖고 갑자기 어색해졌는데 아니 근데 되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냥 아 그냥 서로 그냥 풀 수 있는 거라서 나중에 그냥 풀었어. 얘가 와서 아 형 뭐 이제 형동생 하자고. 그래 성균이 형이랑 되게 친해요 여러분들. 지금은 되게 좋아요. 아니 뭐. 지금 같이 밥을 몇 번이나 먹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또 이웃주민이야. 아니 진짜 너 아니 그것도 존나 웃겼는데 나 홍선이 형이랑 싸운 거? 아 싸운 게 아니야. 아 그거 진짜 나 팩트 말해줄게. 아니 잠깐만. 안 싸운 사람이 없냐. 아니 지발 잠깐만. 아니 말 좀 하자. 봐봐. 아니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아니 봐봐. 싸운 게 아니에요. 싸운 게 아니라. 아, 말해. 아 솔직히 이몽규법의 전설의 얘긴데. 아 진짜 나 불을 안 치고 말할게. 아니 호선 형이 빡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싸운 것도 아니고 호선 자 알려줄게. 아니 나 지금 말을 못하겠네. 아니 일단은 내가 호선이 형을 침착해요, 여러분들 침착해요. 얼마나 좋아했냐면 호선이 형 보고 소닉 스타리그 그 나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안양까지 내가 픽업까지 했어. 알겠으니까 왜 싸웠냐고. 안양까지 픽업. 아니 그러니까 왜 트러블 아니 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해. 그러니까 호선이 형이랑 트러블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말해.
자, 봐봐.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때는 바야흐로 호선 형이 스폰을 들어왔어. 어. 그래가지고 상한이서 200개였어. 근데 이제 나는 300개 이하로 한 적이 없어. 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죠.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해요. 아, 그거 맞지. 지금은 해요. 지금은 하니까 진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300개 이하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 그래서 200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개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는 안 했어. 200개 사람들이 그러니까 와전이 되니까 200개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줄 아는 거야. 내가 호선이 형한테 그냥 바로 안 해버린다. 근데 내가 그냥 시청자들한테 아니 호선이 형한테 다음에 하자 그랬어. 다음에 하자 그랬어. 그래서 호선이 형이 알겠다 그랬어. 근데 이제 시청자들이 물음표 치잖아. 그래서 출시 밀었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니 나는 호선이 형이 나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아 그래서 아니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제 아, 비유를 했지 아, 전설에 그 전설에 중졸 논리 중졸 논리 나온다 말해봐 아니 진짜 이거 아니 또 말해 아니, 무서워 아니, 반성하고 있으니까 아니 무서워 있으니까. 아니, 반성하고 있으니까 말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그 노가다가 보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하거든 5만 원이면 하냐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아 봐봐 이걸로 또 이미지 안 좋아지잖아. 원래 하던 게 있는데 아니 더 내려가면 하겠냐 뭐 이런 좀 아니 씨발 나 좀 요새 이미지 되게 좋게 가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또 근데 홍구가 여러분 홍구가 나는 홍구 그런 거 문제 없어요. 홍구 근데 진짜 본성은 착한 애예요. 그래서 님 가지대운 왜 했어? 아 아니 그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건 신레전드야. 아니 홍구 아니 난 너가 너무 좋아. 왠줄 알아? 스타판에 이런 좀 약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야 재밌어. 근데 솔직히 아 근데 나 이거 소신발언 하나 해도 돼? 그 얘기하기 전에 아니 근데 항상 말하는 난 이렇게 생각해. 스타판에 뭐 이렇게 좀 약간 악당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말하잖아. 말을 하는데 그걸 너가 하는데 그 악당인 사람을 존나 욕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뭔 말인지 알지? 아 솔직히 내가 이걸 의도치 않게 한 건데 나 없으면 솔직히 좀 이야기거리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나온 거 되게 스타판에서 말해봐. 그 님이 가주세요. 아 그거는 이제 아 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때 와이프 집에서 했어 게임을. 그러니까 이걸 하루 종일하고 얘기했겠지. 컴퓨터가 존나 쓰레기고 화질이 800K야. 근데 이제 딸꾹이 형이 그때 고무장갑을 끼고 스폰을 하래. 안 되잖아. 지금 해봤을 거 아니야. 고무장갑 끼고. 아니 신상문 형님이랑 고무장갑을 끼고 하래. 아 씨발 안 되는 거야. 존나 열받잖아. 스폰을 H를 눌러야 되는데 막 씨발 뭐 G가 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치 열받지. 나 한 판 졌어. 그럼 이제 혹시 아니 혹시 제가 게임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컴퓨터도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 내가 화난 게 아니야. 신사모님한테 내가 화난 게 아니야. 말해. 그러니까 약간 철구형 먹지 않은 느낌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냥 진짜 그때 내가 나쁜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바로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했는데 이제 그 200개 사건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관심을 뭔가 하나 물려봐라 이거야. 그치. 나는 못하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상문 형님한테 야라 그럴 순 없잖아. 님이 가지세요. 아니 왜냐면 아니 도전 게임을 못 하겠으니까 아니. 도전게 야. 아니 고무장갑 끼고 게임을 어떻게 해 신상문 형님이랑. 아니 그래서 님이 가지세요구나. 아 그러니까 아 솔직히 근데 내 말 들어보면 좀 맞기도 하잖아. 왜냐면 아니 도전 게임 못 하니까 그냥 님이 가지라고 천 개. 그러니까 나쁜 뜻 진짜 그때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뭐 하나 걸려봐라 이거니까 그치. 그 200개 사건 있으니까 나 근데 내가 화난 게 아닌데 신상문 형님이 화났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했지. 아 죄송하다고 이건 진짜 죄송하다고. 근데 나는 그 의도로 내가 그 형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무장갑 끼고 못하니까 그것도 채팅만 남았지 또. 아니 근데 뭐 이런 건 뭐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게 하고 너 삭발했잖아. 아니 그 어쩔 수 없었지. 그때 사면 아 그때 뭐였냐면 야 거의 사면 다 터졌어. 나 말해줄게요. 200개 사건 터지기 전에 하나 더 터진 게 뭔데? 뭐냐면 아랫집 원룸을 그 콩대에서 원룸을 지원해줬는데 아랫집 사는 애가 관종이야. 아니 씨발 방송에 몇 번 막
우리 집 문 따고 막 들어오고 그랬어. 막 진짜 그거 뭐 밥 같이 먹자고 어. 계속 연락 오는 거야. 쌩까지 막 그래 전화도 막 쌩까서 그냥 어. 나 집에서 PC방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더니 한 개씩 짤짤이 싸. 아니 족가 근데 리액션 안 하네 이러는 거야. 족같잖아 씨발 아래 집 사는 새끼가 족밥 새끼가 막 그러니까 아니 사이코 새끼 아니야 이러고 블랙을 때렸어. 근데 이 새끼가 막 뭐 지가 방송을 키더니 뭐 이러이러해가 자기 기분 나쁘다 임원규 찾아간다 이러놓고 내가 이제 콩두 회사 가니까 찾아온 거야. 진짜 찾아왔어? 어,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동차 엘리베이터잖아 콩두 엘리베이터 들어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는데 저기 멀리서 뛰어오는 거야 씨발 뛰어오는 거야. 윗집 사람이? 어! 아랫집 사람이 뛰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이제 차에 탔어. 존나 무섭잖아. 이 새끼 칼 들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차 탔지. 그래서 창문 살짝 내리고 아 뭐 이 씨발 새끼야 이러고 하필해가지고 아 꺼지라고 이러니까 안 꺼지는 거야. 차 앞에 가로막는 거야. 차 갈라 그러니까 박을 순 없잖아. 그래서 아 걔가 딱 차 내려보래. 쫄았냐고 내려보래. 야, 일단 경찰서 신고했지. 어떻게 됐지 오늘. 아 여기 누구 있는데 지금 진로방해 한다고 좀 와달라고. 진로방해. 어. 진로방해. 어. 진로방해. 어. 그 다음 내가 아 너 딱 기다리라고. 딱 기다려. 내가 전화했지. 그래서 이제 카드야 카드. 경찰 올 때쯤에 이제 딱 내렸어. 근데 이 새끼 안경을 뺏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서봐. 막 약간 좀 서로 화나니까 대치 상황이잖아요. 기가 키가 좀 쫄면 내가 막 이랬어 그냥 아니 좀 가라고 이런 거. 그리고 안경을 탁 빼는 거야. 어. 달라 안 줘. 달라는데 안 줘? 어. 야, 존나 얼탱이 없잖아. 존나 열받았네. 어. 아 그 경찰 왔어. 아 이 사람이 그 진로방해 한다고 잡아가라고 하니까 같이 잡아가는 거야. 씨발 쌍방으로. 쌍방으로. 어. 근데 그 경찰서 때는 경찰에 와서 봤을 때는 네 와플 보고 네가 나쁜 놈을 그러니까 어. 아니, 쌍방으로 같이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파출소 갔는데 근데 추석이었어. 파출소 사장인가? 아 그 사장이 아니 뭐지? 그 대빵 그분이 그냥 좋게 풀고 가래 추석이니까. 그 난 좋게 풀고 간다고. 근데 이제 내가 걔랑은 화해를 못 하잖아. 어떻게 할 족 같은데. 그래서 아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오래. 또 싸웠어 거기서.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로 연행이 되는 거야. 둘이? 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싸우는 거 거기서 합의 안 맞고. 그 뭐지 어디 그 구치소 같은 거 좀 그. 구치소 들어갔다. 아니 구치소가 아니고 그 경 임시 감방. 임시 감방 거의 들어간 거야. 그 형사가 그 좋게 풀고 가래 거기서도. 유치장. 어. 그래서. 아, 근데 형사가 그래도 나를 잠깐 부르는 거야. 혹시 BJ 홍구 씨 아니냐고. 아, 알아봤네. 맞다고. 그러니까 쟤 좀 다 먹는 거 같으니까. 아, 나는 왜냐, 나는 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거지. 솔로몬에서 난 얘 애기 그냥 죽이겠다. 나는 그 좀 좋게 풀고 가겠다. 그냥 살리겠다. 애기 살리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뜬금없는 비유가 되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좋게. 갑자기 뭐, 왜 솔로몬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 애기를 왜 죽이고. 아무튼은 그. 아 좋게 풀고 가라고. 풀고 가라고. 아, 죄송하다 했어 걔한테 그냥. 아, 한 번만 고개 숙이래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근데 걔가 뭐 각서를 쓰지. 무슨가. 방송에서 이거를 사이코에 대한 뭐 이거를 해명하겠다 뭐 제가 뭐 이런 부분은 뭐 죄송하다 이걸 쓰고 가래. 그러면 합의해 주겠대. 근데 그 걔 그 거기 형사 중에서도 좀 대빵 형사님 있잖아. 아니 뭔 개소리 하냐고 씨발 새끼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되게 호통 쳤어. 빨리 안 쳐나가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안 썼지. 그래서 이제 내가 난 그럼 증거가 없는 거잖아. 내가 얘기 안 했지. 아 내가 뭐 하러 해명해 이거를. 그렇지.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건 됐고 해본 교탈빵은 뭐야? 뭐야 그건 또. 뭐야? 그건 뭐야 또? 어? 아, 그건 또 뭐야? 나 몰라 뭐야 뭐? 아니 시간도 파도 끝이 없어. 아니 봐봐 아니 다 해명해줄게. 아니 진짜 근데 봐봐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님이 가지세요 그 사건 전체적으로 딱 들어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가다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알겠어 지금 저보다 다 해명해. 그러면 아니 너가 착한 건 알겠어. 세정이 형 왜 강제 퇴장시켜? 그건 또 뭐야? 아니 그거는 그것도 뭐야? 아 그것도 얘기해줄게. 아니 그것도 얘기해줄게. 아 야, 아니 너 해명할 건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 빨리 해줘. 빨리. 세정이 형 사건은 뭐냐면 세정이 형이랑 스폰을 했어. 근데 그날이 이제 스타판 최초로 스폰빵 먹튀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야. 그러니까 나
나는 세정이 형이랑 스폰했는데 내가 졌어. 어. 내가 그래서 갔는데 세정이 형이 홍구 이거 봐준 거 아니야? 한 손으로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드립을 쳤어. 그럼 내가 좀 빡이 나가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아 조금만 좀 많이 가르쳐달라고 딱 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아니 근데 이제 그러고 아니 봐봐 그러고 리스폰했어. 그러고 리스폰했는데 그 내가 졌어. 근데 이제 스폰 방 한 사람이 사라진 거야. 내 닉네임 아직도 기억해. 운영이 지나 존나 억울해가지고 나는야 붉은 곰. 나는야 붉은 곰이라고 사기를 쳤어. 스타판 최초로. 그래서 나간 거야. 그럼 내가 써야 되잖아. 내가 쓰니까 사람들이 이 새끼 지돈으로 쓴다고. 막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스폰 방 먹튀란 게 없으니까 이 새끼 지돈 걸고 지가 한다고 완전 뭐 인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엎친 데 덮친 기억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강퇴를 왜 했냐고. 어? 내가 강퇴를 한 건 아니야. 블랙했어? 아니 강퇴한 거 아니 광퇴한 거 아닌데? 아니야. 몰라 아니 아무튼 내가 세정이 형 방송으로 가서 세정이 형이 내 방송 온 게 아니고 몰라 아무튼 아 몰라 기억이 안 나. 내가 알기로 세정이 형이 들어갔는데 그래 재욱이 형 마패 얘기하라는데 마패 아니라고 내가 다 증거까지 하면서 설명을 다 했어. 근데 마패를 그럼 내가 어떡해. 나는 마패한 게 아니라고. 나는 마패는 뭔데 그게 뭔데 마패.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재욱이 형이 구대회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그 쌍꺼풀 쪽이기도 하잖아. 나는 씨발 진짜 마패 구도는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다 했어. 상황 자체도 그 상황이 아니었고 마패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리고 마패 미션 걸린 것도 아니었고 내가 마패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쌍꺼풀 쪽이기를 한 것뿐 하려고 존나 멀리다 지었어. 앞마당 존나 멀리다가 그 아무튼 그 때문에 또 욕 먹었어. 아 마패했다고 마패가 아니었는데 내가 나도 얼핏 기억나는 게 내가 존나 유리한데 괜찮아. 아니 그리고 또 병병 아니 보통 서클럿이 막 차명한 막 네오 메두사에서 이제는 그냥 게임 뭐 싸우기 전에 조전 없을 때 단어 해처리 짓고 또는 진짜 근데 답했어 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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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는데 그냥 다 때리고 옷장을 넣어놓고 가둬. 그래 아무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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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근데 뭐, 세정이 형 같은 경우나 뭐, 김유다 형 같은 경우 내가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억울한 것도 몇 개 있다, 이거지. 알겠어. 태경이 형 눈썹은 뭐야? 아니, 그거는 씨발, 내가 진짜 존나 억울한 게. 왜 이렇게 억울해? 아니, 눈썹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뭔데, 그건? 태경이 형이랑 게임을 했는데 내가 그때 마우스패드가 젖어가지고 태경이 형한테 리스폰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계속 하래. 아니 그러니까 존나 웃긴 게 내가 그때 빡빡이었어. 완전 머리 밀었을 때야. 그래서 야 이거 그 삭발방 하면 나는 저도 손해보는 거 없겠다 존나 웃기겠다 했는데 갑자기 문탁이 존나 되는 거야. 태경이한테 삭발방 하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태경이 형한테 삭발방 하자 그랬으면 미친놈이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아 존나 웃기겠다 이렇게 하면 존나 내가 미쳤다고 태경이 형한테 삭발방 하자 그랬다. 아 이거 억울하네. 자 병국이 근데 랜드. 이거는 진짜 팩트일 거예요. 왜냐면 태규 형한테는 막대하지 않거든요. 얘는 사람으로 쓰레기. 병구 형도 억울해. 병구 형도 뭐냐면 랜능크 할 때 랜능크 알잖아요. 1대1 상황. 나 들어봐. 그 랜능크 상대는 나였어. 아 봐봐. 말해. 아니 봐봐. 말해. 아니 1대 봐봐. 병구 형이 초반에 시 끝났잖아요. 나 기억 안 나 내용. 아 그러니까 처음엔 어떻게 됐냐면 병구 형이 내 능력 뭐냐. 그래 나는 레기오 이랬어. 그러니까 쓰레기의 레기잖아. 근데 이제 병구 형이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왜 자꾸 지 능력을 안 말하냐고 이렇게 된 거야. 억울하다. 아 이건 억울하잖아. 내가 내가 병광한테 뭘 했냐고. 그랬다. 아니, 그리고 또 아 이거 넘어가는데 홍구야. 나 그때 나는 그게 뭐냐면 너 랜드카드 어떻게 하는지 알아? 왜? 랜드크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알지. 아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서 하는데 네 명이 집스콜 다 걸어서 해. 서로 다 얘기하면서 채팅으로 자기들끼리 능력 알려주고 하는 건데 나 근데 나는 같이 난 상대편이었으니까 존나 조용했어. 그래, 아니 왜 그랬냐면 봐봐. 한마디도 없어. 아니 봐봐. 존나 조용했어. 아니 처음에 했어. 근데 병구 형이 초반에 실 끝난 거야. 근데 스폰방이잖아. 1대2잖아. 그럼 씨발 집중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존나 열심히 했어. 야. 아니 내가 병구 형이랑 진짜 뭐 나쁜 기... 나 존나 억울하다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제일 억울해. 뽑으라면 이게 1등이야. 이게 1등이야. 이게 1등이야. 이게 진짜나 씨발. 근데 못하리라면 뭐... 아 그래? 아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때 기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아 억울하다니까 넘어갔다. 아 진짜 이게 제일 억울해. 아 그때 병근이 말에 다 씌웠다고 안 해. 그러니까 나는 근데 씨발 이때 이상황이잖아. 씌웠다고. 그래 말도 막 그렇게 많이 없어. 오버가는 게 많이 없었어. 몽군 사건 뭐야? 뭐야 그건 또! 아 그 짜장면! 아니 봐봐 짜장면 먹었어. 아 진짜 뭐야. 아니 아 언제까지 할 거야? 봐봐. 아니 짜장면 먹었어. 짜장면 먹었는데 이제 푸파했어. 푸파 꽃빼기 4개를 먹기. 근데 몽군 형이 그때 보고 있었어. 근데 나는 실패를 했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는 빡쳐가지고 레더를 아무렇게나 돌렸어. 근데 아이디가 뭐 이상한 거 맞힌 거야, 키보드. 근데 그게 몽군형인 거야. 근데 나는 누군지 모르잖아. 맞췄으니까 아이디를. 근데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웃는 거야. 짜증나 폭발해가지고 레더 돌렸는데. 그래서 뭐 병신아 이랬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몽군형이래.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 죄송한. 아, 이거? 아, 몰라, 아, 몰랐다고. 아, 이거? 그거네. 아, 근데 이런 게 존나 많다고. 근데, 그래서, 아, 그, 억울했어? 응. 아니, 보석이 형 사건 뭐야? 아니, 또 뭐야, 아니. 예, 근데 보석이 형하고 한두 번, 아, 한 번이 아니지 않냐? 아, 한두 번이 아니야? 아, 그냥 첫 번째는, 아니, 그냥 첫 번째만 얘기해. 다른 건 기억 안 나. 아, 여, 아 제일 큰 거. 보석이 형 훈계 사건이라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라고. 뭔데? 아, 그러니까, 그냥 내. 훈계 사건. 아니 레드에서 그 게임하면 보통 인사하잖아. 수고했다 게이머들끼리 만나면. 근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방송 찾아갔어. 수고하셨습니다 딱 쳤어. 아, 그, 아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이상한 그때는 그냥 뭐 항상 인사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아니 너 그 뭐냐 왜 네가 이길 때만 찾아와서 인사하냐고. 아 빡치잖아 나도 솔직히 사람인데. 그래서 아 나도 그래서 리플레이 보면서 아니 게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레네. 아니야. 아 그래서 그게 잘이야? 아니야 그게 잘이야. 그래, 뭐냐면 이거야. 지가 또, 솔직히 얘가 다. 아 그래서 아니, 아니 뭔데 말해 말해. 아 얘 입장에서 말해. 중 입장에서. 아니 왜냐면 내가 아니, 내가 그럼 구라친 거 같잖아. 내가 끝까지 말할게. 아 그럼 말해봐.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보성이 형이 이제 그래서 빡 쳐가지고 블랙을 했어. 아 나도 블랙한다고. 아 그래서 뭐 시발 개발 욕 보고 같이. 근데 나도 젊었을 때니까 또 혈기왕성하잖아. 지금은 안 젊냐 미친. 아니 지금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청족체가 좀 그때 가 아니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제주도 갔을 때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 사키라고 이제 그냥 뭐 약간 그냥 퍼포먼스 형식으로 그냥 저글링으로 뻑큐 벌어 풀고 벌어 풀고 해서 그다음 형이랑 같이 그 갔잖아. 패션에서 같이 술 마셨잖아. 아 존나 기분 좋게 마셨는데 다음날 갑자기 씨발 뭐 인성 논란 된 거야 또. 근데 같이 있었잖아. 맞아. 아 근데 기분 좋게 왔잖아. 아 형 왔어 이러면 내가 빡친 상태로 온 것도 아닌데. 아 형 나 왔어 막 이러면서 그때 같이 놀고 있었는데요. 청첩치 명장 뻑큐 사건이라 몰라 그거. 아 아무튼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 여러분 야 홍구 말 들어보니까 홍구 잘못이 야 하나도 없네. 아 홍구가 왜 안 걸렸는지 알겠어. 네 억울해서 안 걸린 거야 이거 여러분. 야 하나도 얘 하나도 그거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아니 이건 야 네 이거 컨텐츠로 한번 해라. 이거 네 방 개인 방송. 아, 사건 다 솔직히. 아니 이거도 반대해야 돼. 사건 싹 다 정리. 아니 근데 실파에다 다 정리. 나는 존나 억울한 게 뭔지 알아? 뭐. 아니 좀 그냥 팩트만 써놓은 애들 뭐 형한테 뭐 예를 들어 대들었다 이걸 잘못 가지고 욕을 한다. 아 겸허히 수령을 해. 근데 뭐 갑자기 심한 뭐 진짜 소설을 쓰는 거야 막. 아, 나는 있지도 않은 일에서 좀 소설을 쓰는 거야. 뭐 원래 뭐 병부를 뭐 처음부터 무시했었다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그러는 사실 그거 억울하잖아. 다른 거는 괜찮아 뭐. 수진형 욕은 또 뭐야? 몰라 씨발 몰라 모른다고. 아니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몰라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몰라요. 그럼 성준이 형이랑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왜 그러세요? 삼성 준 말한 거 아니야?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삼성준이래 삼성준. 삼성준 형님이랑 뭐 얼마 전에 내가 삼성준 형 그 팀 스폰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영호 사건은 또 뭐야? 그건 또 뭐야 진짜. 진짜. 이영호는 진짜 드리블을 잘 맞힌 거고. 다 나오네. 아 그러니까 트러블이 없었던 사람 찾기가 더 힘드니까 다 던지고 보내. 그러니까 윤열이 형도 그 뭐냐면 그 어제도 그 뭐냐 감스티 형님인가 그 잠깐 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아 씨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800억 당하니까 아 씨발 이랬어. 파도, 아 800억이네 이랬어. 파도, 근데 이제 윤열이 형한테 씨발이라 그랬다는 거야. 파도, 아 이게 이해 가? 아 윤열이 형 상대로 걔 레전드인데 이세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아 봐봐. 아니 이세배는 그 방송을 아 그러니까 보성이야. 이세배가 그러니까 아 봐봐 들어봐. 그것도 그래서 내가 아 그거 근데 뭐 칭찬이야. 아니 아 네. 누구나 타네. 칭찬이야. 이세배야 이세배. 아니 좀 들어봐. 아 게임하다 그럴 수 있잖아. 막 게임하다 예를 들어 아 뭐 프로 터졌어 아 씨발 이럴 수 있잖아. 야 그런 거였어. 아 근데 네 혼자 말로 혼자 말로. 윤열이 형한테 물어봐도 할까? 내가 전화 연결이라도 하고 싶다니까. 아니 윤열이 형도 뭔지 모르 뭔 상황인지 모르. 왜 그래요? 왜 그래?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배풍선 2,000개인가 쐈어. 아니 너무 억울해서? 아니 억울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 욕하니까. 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건 토시안 안 틀리고 맞아요. 진짜 이건 맞아요. 내가 아, 수범이 형 또 뭐야? 몰라 진짜. 아니 몰라 나 지금 몰라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아니 근데 너가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야 진짜. 너 스타판에 너가 없었어 봐. 근데 좀 내가 없으면 진짜로. 좀 밋밋하긴 했겠지. 그래. 안줄 거리 없잖아 솔직히.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너 즐겨. 아 그래서 하나 딱 말하는데 사건 한번 더 틀 때 됐다. 어? 아 나 요새 와이프가 있어가지고. 야 다음은 제이드로 가자. 진짜 걔 레전드 한번 찍자. 한번 아니 걔 레전드 한번 찍자 진짜. 아니 제동이 형 정색 나오게 한번 해보자. 제동이 형 정색 나오게. 아까 미안한데 역대급으로 억울했던 사건 하나 있었어. 병구 형 말고. 그게 뭔데? 아 생각났어. 뭔데? 이제 홍수연이라고. 홍수연 또 누구야? 여자가 스타를 존나 열심히 한 거야. 아니 존나 잘해. 홍수연이래 홍수연. 홍수연. 막 레더 1700 찍고 1800 찍고 이랬어 여자인데. 그런데 나는 실력을 알고 있었어. 근데 남자친구가 대리 무조건 대리거든. 근데 이제 통캠까지 인증하면서 방송을 하는 거야. 그 내가 아니 이거 씨발 여자 아니면 내가 이거 남자가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삭발한다고. 근데 씨발 통캠 인증하고 얼굴 인증하고 다 한 거야. 그래서 너 어디 됐어? 아 욕 존나 처먹고 삭발했지. 근데 그게 진짜 아니 그게 진짜 그게 주작이라며. 걔가 하선이야 하선. 내 옥사 하선.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사기였잖아 그게. 그게 아니, 결국은 사기였잖아. 내가 말했어. 아니 이거는 100% 여자가 아니다. 내가 이거 삭발 내가 이거 여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었대. 그 사람 대리였대. 남자가 했어요 남자가. 근데 남자친구. 남자가 하면서 얼굴은 그 여자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남자가 그치. 하면서 캠은 여자 쪽에다가 비추고 풀캠하고. 존나 편집 쩔었네.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제일 억울했다. 그거는 왜 책상 밑에서 있었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머리 밀었어. 근데 머리 밀었는데 그 범인은 잡고? 아, 나 진짜 미친새끼네. 아 그건 진짜 존나 억울할 만하네. 나도 존나 억울한 거 있었거든. 뭐? 난 킥 못 뛰. 그러니까 이거 100%다. 여자 아니다. 이거 남자다. 이거 남자다. 내 이거 아니면 480시간 하겠다. 근데 480시간 하고 있는데 도중에 360시간째인가? 그때였는데 걔 남자였어. 걔가 이식 찍고 있어. 주작이야? 뭐라고요? 아 재훈이 형 사건. 그건 또 뭔데? 아니 이제 또 이제 그 회장님이 그 내 방송에 아 잠시만 한대동이 뭐야? 한때동 뭐야? 한때 잘했던 이재동이다라고 얘기 했다는데. 언제? 아니, 아까?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아니 넘어갔는데 너무 많아요. 씨발 못 어제 했다는데. 아니 어제? 이제 개새끼야! 도착하게 살아! 아니 씨발 진짜! 아니 근데 어제도 이슈를 만들고 왔네 이 새끼. 아니 여러분들이 솔직히 딱 들어보셨을 때 억울한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인정받으면 돼. 100% 다 그건 알지. 좀 억울할 만한 요소도 있죠. 알겠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알겠어. 무조건. 근데 100 중에 20 억울하고 80 있어. 아니 그냥 알아달라고. 80 잘못한 거 20 잘못. 20 억울해. 20 억울해. 그러니까 그냥 억울한 것도 좀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20 있어. 20 있어. 아니 김지훈은 또 뭐야? 아 그거는 이제 또 내방 회장님이 내방 회장님이 좀 그 이제 와이프분이 갑자기 로그인해가지고 회장 아이디로 로그인해가지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아니 우리 가족 인생 망쳤다고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그 형님 동물병원 했었거든? 막 찾아가고 그랬어 용산에서. 되게 크게 했어. 찾아갔는데 존나 애매한 상황이자 존나 슬픈 거야. 근데 BJ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보여주 쭉 창피하잖아. 그건 진짜 창피하잖아. 그래서 강퇴했지. 아니 너무 나가달라 했는데 안 나가나 그래가지고 강퇴했어 내가. 그래서 존나 창피한 거야. 어떻게 자동 매니저 다 돼 있는데 존나 야 클테리 와이드에서 성균이가 배가 있어. 아 클테리 와이드에 고맙습니다. 성균이가 근데 그때 나 울었어. 그때 나 울었어. 클테리 와이드에 아이고 성균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때 나 울었어. 그만해 그만해 클테리 와이드에 성균이가 내가 울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강퇴 하고 되게 무슨 상황인데 내가 울었다고. 네 그러니까 아 왜 존나 슬프잖아. 형 방 회장님 누구야? 나 당수 형님인데 떠났어 왜? 그러니까 당수 형님이 예를 들어 많이 만났는데 갑자기 형수님 아이디로 로그인해가 너 때문에 인생 망했다 그러면. 그렇지. 그렇잖아. 막 빚내가지고 샀다 그러면. 진짜 많이 만났던 형님인데. 그래가지고 아니 존나 울면서 그냥
그냥 도저히 못 보여주겠는 거 BJ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재훈이 형 빡친 거야 거기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욕했는데 나는 신경 안 썼지. 방송에서 욕해가지고 뭐 아무튼 미안하다 하고 재훈이 형이 나한테 그 뭐 끝났어. 이제 착하게 살자 한 거야. 아, 다 지나간 일이니까. 근데 그래. 요즘 좀 솔직히 방송하는데 재미가 없어. 아, 사건 하나 터트려야겠다. 아, 진짜 솔직히. 지목에. 아, 여러분들도 요새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판 재미가 없지 않아요? 맞지. 그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스토리텔링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말해. 다음 타겟 누구야? 야, 태경이 형 군대 가기 전 한번 작업 쓰자. 개꿀잼 몰카 하나 한번 만들어보자. 아, 지목에. 지목에 누구야? 누구 노려보고 있어? 다음 타겟. 딱 지목에 진짜로. 아, 또 논란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말해. 딱 말해. 다음 타겟 누군데? 누구 할까? 아, 사다리 타겟 할까? 사다리 타겟이. 사다리 타겟. 아, 이 새끼 진짜 파도 계담의 끝을 보여주네. 아니, 나도 파파계거든, 나도? 맞아. 나도 파파계. 근데 형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형도 막 인방계를 존나 리스트 올라오잖아. 옛날부터 잘못한 거. 억울한 거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냥 그, 다 뭐 맞는 말도 있을 거 넘기지. 아, 그치. 아니 근데 나는 그런 거 못 참아. 아, 얘는 그냥 쿨하게 딱 인정하네. 누구랑 다르게 해. 난 맞는 말도 있으니까 뭐. 아니 아 이게 사람 그릇이 다르네. 나는 70까지 있어. 70까지 그릇이 다르네. 아니 근데 형은 100% 과실 아니야? 아, 내가? 응. 뭐 그런 거니까 그냥 다 넘기지. 아니 나는 근데 솔직히 듣고 보면 우울한 거 있잖아 좀. 미안해.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그럼 밤이나 먹자. 자, 건배 적셔 아,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넘기면 돼. 어차피 깔 사람은 깔기 때문에. 뭐,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 아니 그리고 그래, 너를 이제 좀 약간 좀 개구장이 이미지로 다 봐주셔가지고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 미담도 생각해보면 내 입으로 말하기 좀. 아, 또 100개고 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너 사비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형이 생각하는 홍보 미담 뭐 있어? 미담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좀 안 좋은 거 많이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 얘기해줬잖아. 있냐? 고구려서 알아. 미담 한번 얘기해주세요. 있냐? 응? 미담? 아,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래가지고. 홍구가 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 봐, 우리 서울에 뭐 일 있어서 같이 간다. 홍구가 이제 내려올 때 또 차 막 없고 하니까 홍구가 막 태워다 줘요. 아, 그건 인정. 그건 인정. 근데 홍구가 예전에 한번 태워다 주는데 나는 솔직히 그거에서 그냥 그냥 피곤해도 택시 타고 가지. 택시 타고 가지 하는데 홍구 같이 가자고. 나 어차피 가니까 차 자리다 보니까. 나 미담 떠올랐다. 나 그 뭐야 공항 가는데 이제 김포공항 떠줘야 되거든. 근데 인천공항 떠줘. 맞아? 이런 미담들. 이런 미담들. 착해. 그래서 홍구 차 타고 아침에 밤새워 가는데 얘가 졸리니까 졸음쉼에서 좀 자재요. 근데 그때가 존나 더울 때였거든? 아, 그래서 아침에 6시, 7시. 나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태우지 고마운데 거기서 씨발 2시간 그 햇볕 받으면서 아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아 씨발 택시 타고 갈 것이 그러니까 아 너무 고마운데 고마워. 맞지 졸음 쉼터에서 한 시간 잔다더니 한 2시간을 자더라. 그래서 아 이 씨발 이러고 있다가 저 고마웠어. 아 그치. 뭐 같이 그 엄청 평온 횟수로 따지면 뭐 그 내가 그리고 또 스타리그 때 BJ들 세팅 다 해줬는데 세팅도 잘해주고 또 존나 착하다. 착해 존나 착하네. 아 미담도 또 생각해보면 많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걔 착하네. 내 미담 하나만 말해줘. 응? 둘이. 아 진짜로. 나랑 근데 뭐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지 않았어. 같이 막. 근데 봉준이는 그냥 뭔가 그냥 나는 봉준이는 그냥 되게 좋아 보이던데. 근데 너 지우 형한테 사과했어? 나이자! 아 이번에 만났잖아. 아 근데 지효 형이랑 옛날에 풀었어. 아 옛날에 너무 옛날 거라. 옛날 친구야 나도. 지효 형이 부처지. 안 미안. 아 왜 아 형 아 나 계속 맞았잖아. 봉준이는 솔직히 나는 그냥 되게 사람 난 좋아 보여서 난 그런 거 몰라. 그냥 되게 스타 좋아하고 막 난 그런 게 좋더라고. 막 스타일 때 얘는 스타일 때 그냥 진지하더라고. 얘가 만약 게임 하지지?
얘는 뭐 진짜 막 저기 지가 뭐 이길 줄 알았나 막 게임을. 그래서 와 얘도 진짜 스타한테 진지하고 막. 아 그게 미담이야? 막 어. 되게 열정적이구나. 나 그렇게 좋게 봤어요. 근데 너가 아, 너가 좀 아는 거 없어? 아 좀 말해봐. 아 없어요 딱히 뭐. 뭐 있나? 아 그냥 뭐 그냥 참된 형이에요 참된 형. 근데 그 가끔가다 옛날 자기 좀 놀았을 때 그 과거 썰 들려주면 좀 경악할 거 몇 개 있지. 알았어요? 뭔데? 어? 말해 돼? 아, 아니다. 뭐? 뭐 말해봐. 아 진짜 말해봐. 아 말해봐. 아 진짜 몰라. 말해봐. 둘이 뭐 아주 많아요 뭐가. 그 누구지? 뭐? 아 그 있잖아. 귀속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뭐 뭐라고 뭐라? 아, 우리 학생님 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 말할게. 어? 씨발. 어? 뭐. 어. 아니 해병대 우임 중에 김동건이라고 있어. 삼성 전프로 게이머. 어? 어 알지. 후임이야? 어, 내 후임이야. 어, 아니 그래서 직속 후임 아니라면 얼굴도 못 봤다며. 어, 아 해병대 후임이었어. 어, 존나 신기해.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전화해서 욕했어. 쌍욕박스. 왜? 아 이유는 뭐야? 왜? 내 후임이잖아. 후임이라고? 후임이라서. 아니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어. 아, 아니 근데 막 나 무슨 인터넷에서부터 긁은 거 같은데. 아 형 이거 괜히 말한 거 같아. 사람. 왜? 어? 별거 아닌가? 아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아 그럼 내 인성보다 좀 더 심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아니 해병대. 야 전화. 아 미필이라 몰랐어. 전화해서 욕한 게 뭐냐? 너는 씨발 팔다 쳐도 이러고 내 씨발 새끼. 그게 더 심하지. 어. 너가 더 뭐야, 심하지. 뭐야 그거? 나 군대에서 저기 뭐 좀 더 썼어. 아씨 어? 어, 어디서 오줌 썼어? 아 이거 잘 말해. 어디다 썼어? 어. 뭐, 아 잘 말해. 어? 목포? 아니 샤워 아니 샤워하는 아니 샤워실에서 아니, 샤워실에서 아니 어, 목포에다가 목포에다가 어. 사람이 없는 덮고 자는 거? 그러니까 사람 없는 목포에다가 어. 그래. 아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이거는 내가 똥 쌌어도 시청자들이 됐다고 했어. 뭐냐면 후임인데 내가 봐도 후임이었어. 어. 내보다 후임인데 내 목포에다가 어. 그 육개장 뽀금 나오는 거 알지? 육개장 그 컵라면 육개장 어. 그거를 스프랑 같이 해가지고 내 거기 목포에다 다 뿌려놓은 거야. 비주가 뭐야? 쏟은 거 아니야? 어? 쏟은 거 아니야? 아니 쏟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나 그 연맥이게 하려고. 왜? 어? 그니까 후임이 선임한테 된다고? 어. 너 뭐 딱 전역하기 전이야? 어 그치. 아 전역하기 전. 그래가지고 그 난 그때 그냥 거기다 똥 쌌어도 그냥 시청자들이 이해한다 했어. 어.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 하극상이잖아. 아니 전역하기 전에 좀 봐준다 하지 않아 보통? 아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전역하기 전이니까 이제 장난치고 그래서. 그럼 걔는 어떻게 그거 덮고 자야 돼? 응? 아니 걔 다 빨았지 당연히. 아 그렇지. 어. 걔 빨았지. 봉준이 무슨 막 그런 거 인터넷에서 본거 같은데. 뭐? 뭐 너 뭐 후임인데요? 글 올린 거 인터넷 못 봤어? 네 후임이라고? 그게 뭐야? 누가 막 봉 그걸 어디서 봤는데? 인방겔 아니에요? 아니 나 갤러리 나왔는데. 뭐 김봉주 후임인데 여러분 김봉주 지금 뭐 방송에서 저렇게 막 띨빵하고 아아나 봤다 맞지? 어 아 존나 멍청한 근데, 척하는 거라고 존나 근데, 개무섭다고 군대 때 존나 무서웠다고 어. 막 어 존나 개무서웠다고 존나 무서웠다고 막 너한테 쓴 거 못 봤어? 응 너 못 봤어 너 아 인만결 맞아요 나 근데 그거 어디서 남 아무 그걸 다른 방에서 퍼붐을 받나 보다 내가 그게 내가, 아, 무슨 말인데 그게? 그러니까 네 후임인데 너 그냥 존나 무서웠대 근데 지금 방송에서는 너 병신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성격은 걔 사악하다고 아 와고에도 있다고? 그거 누가 썼어 근데 그걸? 네 후임이 누가 자기 뭐 후임 아 내 후임이 쓴 거야? 후임이라고 근데 아니 후임인데 누군지 근데 그건 아니, 너가 근데 그렇게 군대 때니까 진짜 빡세게 했냐고 애들한테 아니 나 그냥 걔 멍청이었는데 아 그거 병신 거 근데 그것도 봐봐 주작인가 보네 주작하는 거는 쉽다니까 해병은 우리가 존나 다 해야 되잖아 그니까 아니 그거는 그거잖아 아 근데 형 사진도 있었어 내 군대 때 사진이? 어. 너 몰라? 주변 사람들 다 모자이크 돼 있고 형만. 진짜요? 아 맞다 그거 있었어. 어, 나와봐. 이거 좀 치워봐. 이거 다 먹었지? 어. 진짜예요? 기다려. 야 링크 좀 줘봐. 이거. 진짜로? 뭐야 그거? 나 처음 듣는 얘긴데? 이거예요? 조심해. 어. 김봉준 내 해병대 선임이었다.
니들이 말하는 왁구대장 봉준이라는 유명한 BJ 김봉준 해병대 내 선임이었다. 나는 1164기였다. 부대에서 김봉준 상병. 그 당시 12년 12월 상병 처음 만났을 때 야 왜 이렇게 띠껍냐 띠껍게 생겼냐 라며 씨발로만 쳐맞을래 이러길래 존나 쫄아서 죄송합니다 번복했다 존나 무서웠다 그러다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발 뒤꿈치로 울 때 존나 쳐맞고 다리 사이 존나 다리 사이 존나 기였다 BJ 된 후로 강대짓 하는 거지 진짜 실제로 무섭다 내가 김해 살아서 부산 가끔 놀러 가는데 지나가는 거 봤는데 울 때 찍힌 날 생각하면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진짜 포스는 여전하다 아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진짜 존나 웃기네 진짜 64기? 기다려봐 근데 설마 이거 진짜 진심으로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죠? 말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다. 진짜 이거 진심으로 이거 믿는 사람 있는 거 아니지? 해명하라고? 아 진짜로?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진 내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이야 저거. 와, 야 근데 저렇게 있으면은 내가 저렇게 되구나. 저 사람 뭐냐? 이러고. 이거 내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이야. 이러고. 울대를 맞았다고? 와, 이거 보여줄게. 아 배부르다. 이거 내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이야. 배불러? 왔어. 아 구글에 있는 건가? 하여튼간에 나 이거 내가 올린 사진인데.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아 진짜 저때는 말랐다는데 와. 와 근데 존나 빠졌다 말랐. 와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저기 그 뭐냐 이렇게 잘라가. 이렇게 해놓으니까는 씨발 무슨 진짜 같네. 와 진짜 소름 돋네. 와 나 진짜 씨.